자, 본문 5관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시대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 오케이, 내용 요약 1번. 청소년 기준을 그저 지나가는 단계로 치부해버릴 하나의 과정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2번.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그저 견뎌내야 하는 단계가 아니다. 3번. 자질과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이고, 미래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도와야 하는 시기이다. 오케이. 자, 어휘 봅시다. QA, ASP는? A는 띠로 여기다. Dismiss ASP. A는 띠로 시부하다. 무시하다죠? 원래 해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Dismiss 자체는. Passing phase는? 과 단계 그렇지. In terms of. 모모 면에서 go through는? go through, get through. 애드올레센스 청소년기 get through가 공감해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insight는 통찰력 오케이.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왔습니다. 1번에 보니까 that 이후에 occur 발생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격인 거죠. 10대의 뇌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that 이하가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2번 보도 보니까 in the brain that 하고 that 이후에 help 동사가 나왔지. 주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움을 주는 뇌 속에서 이런 뜻이고, 거기는 특별히 또 help가 사역 동사라서 그 뒤에 동사 원형 appear가 나왔다라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다. 자, 관계 부사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대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지. 근데 관계부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웬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앞에 피리어드를 설명해 주어서 관계부사가 형용사절로 쓰인 거야. 피리어드는 시기. 어떤 시기냐?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하는 시기.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도 나왔네요. where. 자, important stage in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 원래 무대 이런 말인데, 어떤 무대냐 하면은 그들이 많은, qualities,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무대 또는 단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where은 in which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in which, in which. where은 in which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됐죠? 자, 이제 본문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호스트, 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I see,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for our viewers? 마지막으로 하실 어떤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코멘트, 노 코멘트 할때 코멘트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크라슨 의사가. If we, 만약에 우리가 QASP, A를 B로 간주하면 이런 말이지. 청소년기를 단순히 어떤 성숙해지는 한 과정으로만 간주하면, 그러면 it is easy to dismiss, 가주어 진주어인데, 그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냥 어차피 지나가긴 지나가는 건데, 저 지나가는 단계는 지나가는 거야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야. 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나 we should look at the changes. 우리가 변화들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변화들? 10대들의 뇌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됐지요? 10대들의
것들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을 10대들이 성숙해져가는 하나의 단계인 건 사실인데 이거를 그냥 뇌 속에서 발생하는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그 변화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영어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다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Adolescence is also a period. 청소년기는 또 어떤 기간이다? When 이하의 기간이다 이거지. Significant changes.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하는 뇌 속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하는 어떤 변화들이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끔 도와주는 여기서는 지금 선행사가 changes야 changes. 그래서 앞에 브레인이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헬프와 헬프스라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에 수의 일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청소년기는 뇌 속에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뇌 속에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돕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가 뇌의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느냐 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Therefore, 그러므로 adolescence 청소년기는 it's not a stage to simply get through. 그저 겪어야 하는 그런 무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단계인데 어떤 단계냐? 그들이 많은 자질과 능력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단계이고. 또 미래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단계이다. 이런 얘기지.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 가는 거지, 평생. 근데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뭐 꼭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평생 가고 어떤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그 선생님이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했고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영어를 하려고 했던 거고 중간에 이제 바뀐 거지. 신학을 포기하고 그냥 영어로만.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또 취직도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게 이제 학원이고 근데 학원에서 뜻밖의 되게 대박을 쳤고 그랬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역회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던 그래서 거기에 그냥 추천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이제 무역 업무를 받은 거지. 그중에 3년을 해외에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무역 그 회사도 망하고 내가 이제 혼자 했는데 나도 망하고 다시 다른 무역 쪽으로 들어갈라더니 와이프가 반대야. 너무 가족들 떨어져 있으니까 그 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 택시 운전했지. 한 6개월 하다가 우연히 또 누가 나를 학원 쪽에 소개시켜 줘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학원 쪽에 한 23년, 4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선생님은 영문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 이제 삶의 발판이 되게 한 거지. 그게. 전공이. 그러면 그 전에 제자들은 다 기억해요? 다 못하고. 다 못하고 우리 바깥에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있잖아. 네. 그런 아이들 주로 기억하는 거지. 그 대학 그 좋은 데 간 사람도? 좋은 데 간 사람도 기억하고 좋지 못한 데 들어간 아이들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배워 잠깐 있다가 나가는 애들 있잖아. 걔들은 거의 이름도 기억 안 나. 한 몇 개월 있다 나간 애들은 이름도 기억도 안 나잖아. 출석부를 봐도 얘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매칭이 안 돼. 매칭이 안 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아마 잊어보려고 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다행인가요? 잊어보려고 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가보자. Thank you for your insight. 선생님의 통찰력, 좋은 의견을 감사드립니다. 아, 칼슨 박사님. We hope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정보가 will help AB, A가 B하는 걸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자들, 집에 계신 시청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미래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t's it for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고요. 닥터 라이언 쇼 투나잇. Good night, everyone. 자, 모두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얘기가 되겠지. That's it for 같은 것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잘 외워놔야 돼. 어디요? 아, 이거.